분석 드릴 종목은 대성파인텍입니다. 대성파인텍. 아,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목표가를 약 750% 잡고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려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믿고 2-3년만 기다리면 이 종목은 최하 700%는 먹을 종목이다. 1억을 투자를 하면 7억이 될 것이고 1000만원 투자를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2-3년만 기다리면 이 종목은 1000만원 투자한 사람은 7000만원으로 자산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다. 자, 왼쪽에 목표가 100%에서 1000% 오를 종목, 이렇게 저희 카페에 아직도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대성파인텍처럼 홀딩을 하고 기다리면 100%에서 500% 오를 종목 예측 시리즈 92탄, 이 종목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500% 예측했는데 이 종목은 현재 강한 반등이 와서 95% 지금 현재 수익 중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이유는 없다. 바닥주를 사시면 됩니다. 자, 현재 80% 올라오고 있는 종목, 90% 오르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아직도 바닥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대성파인텍처럼 몇 년만 기다리면 세월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제가 대성파인텍을 왜 바닥 680원, 자, 애초 추천했을 때는 680원이 아니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액면가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몇천원이 지금은 680원 바닥 분석가가, 아, 680원인가 580원인가 아무튼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왜 몇백원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몇 년만 기다리면 너희들은 최하 700%는 먹는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시황 분석을 드렸는가?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상장 전 종목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보면 이 종목 대성파인텍이 왜 600원대에서 제가 바닥이다, 매수해놓고 몇 년만 기다리면 1억 투자에 7억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전 종목에 대한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봤기 때문에, 제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과 목표가를 제공을 받으십시오.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 아, 그러면 대성파인텍 차트를 먼저 잠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680원이네요. 680원. 여기가 완전 바닥이죠. 여기가 680원대입니다. 자, 여기.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급등을 해서 5,60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넘어가면 홀딩이고 넘어가지 못하면 전량 수익 실현해라.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가 바로 여기다. 그렇게 해서 700% 넘게 대박 수익을 예측해서 추천을 드리고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랐다가 급락하잖아요. 올랐다가 급락을 해도 절대 이 종목은 매도 분석을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까지? 이 종목은 700%다 최하. 그렇게 해서 대박 수익을 냈었던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 공개를 해드릴 텐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이 고점에 지금도 7,8천원, 자, 5천원, 6천원, 4천원대에 개미들한테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주식카페가 대한민국의 90%가 넘는다. 다 사기다.
요새는 작전 세력이 주식 카페를 하고 작전 세력이 주식 카페를 돈 주고 사서 작전을 핀다. 그렇게 이용을 한다.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식해서 깡통을 차는 사람들의 99%가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았기 때문에 전 재산 피를 토하고 깡통이 돼서 주식시장을 떠난다. 지금도 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는 이런 사기꾼 카페들이 어제도 있었고 이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 종목을 추천했다. 대성파인텍 이 종목은 지금 위험 구간입니다. 바닥에서 600원에서 5600원 약 80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 다시 600원 이하로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왜?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했을 때 잠재자산과 지금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이 얼마나 위험한 구간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전부 다 사기꾼한테 사기당했다. 작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 차트 분석은 별도로 해드릴 텐데 제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가 대성파인텍 분석시황 원본을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뒤에 대성파인텍 주가 예측 정보라고 나오죠. 자, 여기를 키워드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대성파인텍 주가 예측 정보 시황 분석 자료. 자, 2013년도 3월 2일 날 매수하실 분은 손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이때 당시에 현재가가 바닥이 4,140원인데 지금은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4,140원이 680원대입니다. 자,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올 시기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적극 홀딩하십시오. 미리 주가를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왜? 여기가 바닥이니까. 뭘 보고? 잠재자산을 보고. 바닥이다. 나를 믿고 2, 3년만 홀딩하면 1억 투자하면 7억은 최하 먹는다. 자,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이제 반등권이 올 것이다. 추가 반등이 올 것이다.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4,140원. 18% 상승 후 하락 조정장입니다. 추가 상승이 다시 옵니다. 이 전부 다 예측입니다. 매수하실 분은 손절가를 잡고 매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강한 수급이 오지 않고 있는데요. 매수하실 분은 분할로 매수 들어가십시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입니다. 추가 상승이 다시 온다. 얼마까지? 700%는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아니까 추가 상승이 강하게 옵니다. 강력 홀딩 32% 수익증입니다. 자,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0% 수익 중입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왜? 이 종목 700%는 최하 먹는다. 따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홀딩 분석만 내렸지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21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기다려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급등이 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에 얽매이면 큰 걸 먹지 못한다. 왜? 이 종목 700% 가는데? 근데 이때에 568% 급등 중입니다. 고점입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십시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 종목을 지금 568%에 매수하는 사람은 피를 흘린다. 매수하지 마라. 바닥 매수자만 홀딩하는 구간입니다. 자,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액면가 변경이 있는데요. 바닥 분석가 680원, 바닥 분석 이후 714% 수익 후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이게 2600원이 아니고요. 5600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자, 미리 시황 분석 드렸습니다. 2016년도 바닥 매수자는 5,600원을 잘 보시고 5,600원을 넘어서고 지지하면 홀딩인데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홀딩인데 5,600원을 못 넘어가면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5,600원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5,600원입니다. 여기 보이죠? 아, 5,510원대네. 5,600원 못 넘어가면 이 종목은 전량 수익 실현이다. 꼭지다. 그렇게 해서 724%의 수익을 내고 급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제 분석 시황을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말고 제 분석 시황을 봤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은 지금 얼마가 손해입니까? 5,500원대에서 1,800원이니까 거의 한 80% 이상 급락을 해서 1억을 투자한 사람은 1,800만원밖에 안 남았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동종목의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구간은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하면서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을 끌고 올라오면서 팔아먹고 물량을 떠넘기고 다시 급락시키면서 다 팔아먹고 다시 끌고 올라오면서 나머지 물량을 팔아먹는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주가를 또 빼죠.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는 그런 구간이다. 지금도 하방 압박이 강하다.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지 않으면 크게 후회를 할 날이 올 것이다. 대성파인텍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저희 카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목표가 100%에서 500% 1000% 오를 이런 종목을 대성파인텍처럼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여기 500% 300% 500% 오를 꿈의 수익률의 종목들이 아직도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저를 믿고 홀딩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저를 찾아오십시오.